내가요, 내가 이런 강의를 하지만은 대한민국 국민 바꿔야 돼. 알겠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할 때 1만 불은 뭐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? 1만 불은 뭐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? 맨파워. 아니 우리가 이거는 노동력만 있으면 되잖아. 그래 안 그래요? 에? 우리는 노동력만 있으면 이것이 1만 불을 올릴 수 있지만 2만 불 할 때 뭐라고요? 테크놀지. 예? 이거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. 기술. 기술력이 있어야 돼. 3만 불은 뭐라고 그랬어? 에티켓. 에티켓이 뭐예요? 응? 매너가 아니고 에티켓입니다. 에티켓. 이거는 예절이야. 맞아, 맞아요. 네. 그러면 4만 불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? 4만 불이 매너야, 매너. 매너. 5만 불은? 응? 털었어. 신뢰. 맞아? 응. 신뢰.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금 얼마냐면 5만 불이야. 일본 사람들이 5만 불인데 일본 사람들이 3만 불 에티켓 통과해서 안 해서 그때가 30년 전이야. 내가 일본 갔을 때 우리나라에 지금 내가 택시한테 쪽지 가서 길 좀 알게 주세요. 일본 사람이 와서 딱 그러면 안내해 주라고 요금 얼마 달라고 하겠어요? 바가지. 우리 아직 멀었습니다.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.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서 너 뭐하다 왔냐? 택시 오면 바가지 씌우고 다 왔습니다. 그 바가지 씌우면 돈 어디다 썼냐? 술집 여자하고 같이 이제 술 먹는 데 썼습니다. 잘했다. 그럼 니는 뭐하고 무슨 좋은 일 했냐? 기억이 안 납니다. 그래 안 그래요? 절대 우리 민족 정신 차리세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에티켓이 되니까 3만 불 통과한 거야. 근데 우리는 2만 불에서 3만 불 갈 수 있어 없어요? 정부의 국회의원들, 정치인들, 지도자 전부 국가 예산 전략한 공무원은 무조건 모가지야. 자천이야. 너 왜 예산을 200억을 전략했냐? 그 바람에 다 내년에 예산이 200억이 깨껴 이놈아. 넌 제주도로 가 이 새끼야. 이래버리고. 맞아 맞아요. 이래가지고 공무원이 예산에 낀 공무원은 그냥 자천이야. 어떻게든 국가에서 받은 그 예산을 다 닦아서야 돼. 야,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4.4분기 전에 하수도 보드부름 멀쩡한 거 이어서 2km 걷어 빨빨해서 이 예산 다 닦아서야 돼. 야, 회식 오늘 전에부터 앞으로 연말까지 회식 한 40분 해야 돼. 반복. 맞아 맞아요. 그럼 국가 예산 다 닦아서야 나중에 다 썼습니다 하고 보고서 보려고. 또 내려오는 거야 예산이. 이건 망국적 국가야. 맞습니까? 맞습니까? 그런 지도자를 신뢰할 수 있어요? 없습니다. 이제는 이런 거 용서할 수 없어 우리는. 이런 매너. 이 매너는 뭐죠? 여러분 프랑스 가서 저 상류층 사람하고 식사를 하는데 뭐 밥 먹다가 뭐 그 포도주 한번 마시는 태도라든지 하나를 딱 봐요. 보고 아 얘한테는 오다를 줘서는 안 돼. 얘 봐야 얘는 틀렸어. 딱 지켜버려. 야 맨을 보니까 이거 촌놈이야 이거. 이거는 벌써 기족이 아니야. 내가 상종할 사람이 아니구만. 딱 뭐 하는 거 밥 먹는 태도를 탁 지켜본다고. 보다가 보니까 저거는 완전 엉망진창이야. 그러면 니는 우리하고 거래할 자격이 없어. 그래 안 그래요? 이게 EU 국가들이 매너를 엄청 따져 외국 사람들은 바야들. 그래 안 그래요? 그러니까 매너가 좋아야 4만 불 시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? 4만 불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나 5만 불 시대에 넘어가는 건 이거는 스위스 사람들, 일본 사람들 여기까지 올라가서 스위스는 몇 불이에요? 9만 불. 그 다음 여기 5만 불 이상부터는 승승장구야. 예, 스위스는. 내가 이 이야기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본 대통령, 일본 수상이 인플레이션,
양적 완화를 하고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는데 우리는 긴축 경제를 하고 있어. 그럼 되겠습니까? 우리도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야 돼. 우리도 수출하는 거 확대해야 돼. 근데 지금 금년에 수출이 몇 프로 줄었죠? 마이너스 17%. 역사 이래 처음이 아니야.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이야. 허경영이 머리를 빌릴 생각도 안 하고 한번 물어보지도 않아.